구로구에서 어둡고 위험한 밤길을 지켜주기 위해 안심귀가 스카우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7회 서울구로 국제어린이영화제 아역배우 홍보대사 위촉식이 열렸습니다. 구로구 천왕역 버들마을활력소에서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주민참여단을 운영합니다. 구로구에서 청소년들의 땀방울이 담긴 창작 뮤지컬 비빔밥이 열렸습니다. 구민들의 건강지킴이인 보건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합니다. 안녕하세요. GBS 뉴스 매거진입니다. 밤에도 반짝반짝 무한 존재감을 뽐내는 노란 조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구로구에서 안전한 귀갓길을 책임질 안심귀가 스카우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로구에서 어둡고 위험한 밤길을 지켜주기 위해 안심귀가 스카우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심귀가 스카우트는 늦은 밤 여성과 청소년 등 범죄 취약계층의 귀가 동행 지원과 순찰 등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사업인데요. 오류동역, 개봉역 등 구로구 곳곳에서 안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안심귀가 스카우트들은 노란 조끼와 안전봉 등의 장비를 갖추고 2인 1조로 활동하는데요. 앞으로도 구로구는 구민들의 안전을 살피며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고 위험들을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귀엽고 깜찍한 아역배우들이 등장해 미소를 짓게 만드는데요. 이번에는 서울 구로 국제어린이영화제 홍보대사로 나서며 톡톡 튀는 활약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그 현장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제7회 서울 구로 국제어린이영화제 아역배우 홍보대사 위촉식이 열렸습니다. 서울 구로 국제어린이영화제는 어린이들과 함께 소통하고 영화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꿈나무들의 축제인데요. 2월 19일 새로운 홍보대사 위촉식이 마련돼 영화제 시작의 소식을 다시금 예고했습니다. 이번 위촉식에는 아역배우 김건군과 고나이 양이 참석했고 앞으로 활동을 통해 영화제를 더욱 밝혀줄 계획인데요. 더불어 지난해 12월에는 첫 번째 홍보대사로 안녕자두야의 주인공 자두 캐릭터가 위촉되며 어린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영화제를 통해 보여줄 이들의 빛나는 활약을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구로구 천왕역 버들마을활력소에서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주민참여단을 운영합니다. 마을활력소에서는 프로그램 기획 운영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어 소통과 화합의 과정을 경험해볼 수 있는데요. 3월에서 6월 중에는 워크숍도 가지며 더욱 탄탄한 체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시간을 함께할 계획입니다. 우리 주변의 마을활력소가 더욱 풍성하고 유익한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바라겠습니다. 구로구에서 청소년들의 땀방울이 담긴 창작 뮤지컬 비빔밥이 열렸습니다. 이번 공연은 구로혁신교육지구 구로이야기 문화에 담다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돼 발음이 존중되는 행복한 우리 마을 이야기를 주제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뮤지컬이 더욱 특별했던 이유는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과 제작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없애자는 취지로 마련돼 청소년들이 문화적 갈등을 극복하며 화합해 나가는 과정을 뮤지컬에 녹여냈습니다. 다음은 GBS 국민리포터가 전하는 구로의 뉴스를 만나보겠는데요.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GBS 국민리포터 양경미입니다. 구민들의 건강 지킴이인 보건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합니다. 구민들의 건강하고 윤택한 삶을 위해 마련된 구로구 보건소에서는 체력 증진과 건강 유지를 돕고자 꾸준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요. 체력 증진센터에서는 다이어트 순환 운동, 신체 근력 강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구로 구민 중 신체활동에 관심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구로구 신체활동사를 운영하는데요. 교육에서는 신체활동사 양성 및 리더 활동을 지원합니다. 더불어 이동이 어렵거나 불편하신 분들을 배려해 찾아가는 건강교실을 운영하는 등
앞으로도 구민들을 위해 유익하고 알찬 건강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9 학부모 프로그램 일기 모집을 안내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구로구 거주 관내 학부모 및 직장인 부모나 부부를 대상으로 열리는데요. 가정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체제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될 계획입니다. 3월 12일 화요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구로구 교육통합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로학습지원센터 860-303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하무적 부자야구단 신규단원을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구로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사이의 자녀와 아버지를 대상으로 마련되는데요. 야구활동, 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신청은 3월 7일까지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시거나 구로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전화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70-4066-516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건강교실을 안내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건강교육을 원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개별 신청은 받지 않는데요. 고혈압, 당뇨, 웃음치료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교육이 이어지며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될 계획입니다. 신청은 구로구청 보건행정과로 전화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보건행정과 860-260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구간 강대식인데 짱짜리 걸고 합판 붙자. 난 천이 좀 짱했거든. 미안한데 나 잘해주면 앉자. 뉴스를 끝으로 GBS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